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순금 등대와 두 감람나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생소한 갑자기 순금 등대와 두 감람나무가 나오나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요. 스가랴 선지자가 봤던 하나님의 환상입니다. 이상이라고도 일컬어지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끔은 이렇게 잊혀지지 않는 굉장히 오래됐는데 뭐 수십 년될 수도 있고 여러분 어렸을 때 봤던 걸 수도 있고 어떤 장면이 뭐 때로는 그게 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이 실제로 보았던 어떤 사건일 수도 있는데 계속 여러분 삶 속에 잊혀지지 않고 아주 생생하게 기억나는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어떤 면에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게 때로는 이제 꿈의 형태로 또는 때로는 어떤 실제로 뭐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와서 말씀을 전해주든지 또는 이런 종종 이 선지자에게 나타나는 뭐 예레미야 선지자든 에스겔 선지자든 또 여기 이제 스가랴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풀어서 말씀을 주실 때도 있지만 이렇게 딱한 장면의 그림으로 보여주실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게 여상한 그림이 아니죠. 그딱한 장면 뭐 그림으로 그려내면 딱한 장면의 그림이겠지만 거기에는 이제 많은 의미가 담겨 있고. 평생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되새길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아주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그러한 이 계시라고 볼수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스가랴가 본이 다섯 번째 정도 되는 환상인데요.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게 도대체 무슨 이 스가랴가 그 오래전에 봤던 그 환상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기 2절부터 이제 내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종종 그렇게 이제 선지자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무엇이 보이느냐 뭘 보느냐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선지자들에게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이제 보이는 대로 여기 답을 하는데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러분 제일 귀한 귀금속이 뭡니까 일반적으로 금입니다 그렇죠? 순금이에요. 그러니까 순금이 번쩍번쩍 빛나는. 자,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굉장한 장면입니다. 여러분이 기껏 해봐야 뭐 반지에 금, 뭐 요만한 거 보는 건좀 이렇게 큰 그냥 순금 번쩍번쩍 빛나는 금을 보시면 이제 그것만으로도 야, 이게 굉장히 일단 뭐예요? 귀한 거구나. 이게 어디나 뭐 굴러다니는 뭐 돌멩이 같은 게 아니라 상당히 귀한 거구나라는 걸 바로 눈치챌 수 있는 거죠. 상당히 귀한 겁니다. 순금으로 만들어졌으니까. 등잔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제 메노라라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사실은 이제 그림을 좀 찾다가 제가 일부러 안 넣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환상 가운데 본 것이고요. 그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공부할 때 실제로 성전 안에는 그런 그 등잔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양하고 지금 여기 스가랴가 본이 등잔대하고는 모양이 다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일곱 가지 이렇게 나무 모양으로 생겨서 일곱 가지가 올라와서 위에다가 이제 불을 켜게 돼 있는 그게 이제 메노라인데 지금도 이제 유대인들 여러분 상징으로 많이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은 볼수 있어요. 근데 여기 나오는 이 스가랴가 본 것은 보통은 이제 일곱 개인데 여기서는 49개입니다. 여러분 잘 여기 면밀히 이 절을 읽어보시면 일곱 개에 또 일곱 가지가 달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77이 49죠. 그래서 여러분 뭘 상상하시면 되냐 하면
샨델리아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위에 이렇게 달려 있는 멋있게 여러분 그런 홀이나 이런 데 가면 달려 있는 거 생각이 나시죠? 이제 그건 물론 위에 달려 있지만 이건 아래서부터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건데 사방으로 돌아가면서 49개의 불이 켜지는. 근데 그 재료가 뭐예요? 금으로 되어 있는. 자, 그러한 등잔을 여기 하나님께서 보여 주신 겁니다. 스가랴에게. 그거 자체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시시했을까요? 자, 제가 제일 처음에 얘기했지만 평생 잊혀지지 않는 아주 그것 자체로도 멋진 그러한 그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귀하고 그렇게 멋있고 그렇게 빛나는 것을 평생 잊을 수 없는. 자, 그렇게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보여 주신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제 요한계시록 알죠, 여러분? 맨 마지막 성경. 사실 이 스가랴가 봤던 환상들은 많은 부분 요한계시록과 연결이 됩니다. 성경은 다 통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이든 구약이든. 그런데 특별히 이제 이 계시록에 나오는 여러 상징들, 거긴 굉장히 많은 이런 그림 언어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거를 마음대로 푸는 게 아니고요. 이게 지금 구약에서 봤던 이 선지자들이 봤던 환상과 많이 연결돼 있어요. 굉장히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받을 때 제일 처음에 봤던 게 1장에 보면 바로 거기는 이제 촛대로 나옵니다. 근데 그래서 뭐 촛대라고 번역을 할 때도 많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촛대는 아니에요. 초를 꼽아서 우리가 요즘에 있는 그 초가 아니고 옛날엔 기름을 태워서 불을 켰습니다. 심지를 놔두고 거기 이제 기름을 담는 이렇게 약간 작은 접시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기름을 그 심지로 빨아들여서 거기다 불을 붙여서 이제 켜지는 그러한 구조니까 촛대는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등대라고 하는데 등대가 그 배 다니는 거 비추는 그런 등대가 아니고요. 지금 이렇게 세워져 있는 이제 그러한 등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배경 설명이 조금 여러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스가랴가 살았던 시대는 언제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우상을 섬기고 거역하고 나가다가 하나님이 아주 극단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신을 차리게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나라가 망했습니다. 586년에 유다가 망했어요. 그 이전에 북쪽 나라는 이미 망했고요. 한 100여 년 전 이전에. 자,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를 잡혀갑니다. 나라는 다 망해서 많은 사람이 죽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겨왔던 그 하나님의 성전이 다 불타고 거기서 그 안에 있던 거룩한 물건들은 많은 부분 바벨론이 다 전리품으로 가져갔고 또 언약궤는 잊어버렸어요. 그때부터 어디로 간지 모릅니다. 아직도 모릅니다. 자, 그렇게 나라가 완전히 망해서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먼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다가 하나님이 참 놀랍게도 70년 만에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 정말 돌아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정말 시편의 시자로 나옵니다.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 꿈에도 그리던 그 고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성전을 다시 건축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섬기고 죄 짓고 나가다가 이렇게 70년 동안 고생을 했는데 이제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잘 섬겨야겠다라고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데 물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가난하다 어렵다 해도 여러분 나라가 완전히 망했다가 그 다음에 그 망한 포로 잡혀갔다가 다시 온 사람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 거지입니다. 상거지예요. 그 상거지들 같은 사람들이 와서 그나마 정성으로 성전을 지었는데 그래서 막 그 성전의 지대가 놓이는 날 옛날 노인들이 막 통곡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멋있게 잘 지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막 백향목에 금에 뭐 엄청나게 그렇게 지었던 그 성전을 생각해 보니까 물론 엄청나게 감사하죠.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셔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게 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그게 겹쳐 보이는 거예요. 그 전에 솔로몬 성전과 지금 자기들이 짓는 이 성전은 너무 초라한 거예요. 물론 뭐 초라하지만 감사하죠.
다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으니까. 자, 그렇게 아무튼 성전을 다시 지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총독들이 시기를 해가지고 이걸 왕한테 고발을 하고 얘네들이 반역을 또 일으키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중단이 되어버립니다. 성전을 짓던 일이. 힘들어서 지으려고 그러다가 그렇게 막 못 짓게 그냥 강압적으로 다 막아버렸어요. 중간에 막. 그래서 아유 할 수 없다 이렇게 하고 한 1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얼마나 피폐할까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여러분. 겨우겨우 와서 성전 질라 그러다가 그것도 못하고 18년 동안 손 내려놓고 있었는데, 자, 그때 참 하나님은 이 스가랴 선지자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흥분시키십니다. 내가 도와줄 거다. 뭐 돈 없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시작하게 합니다. 중단해왔던. 자, 그때 주셨던 이제 학개 선지자는 직접 설교를 했고요. 이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환상과 계시를 봐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해줬습니다. 자, 이게 좀 배경인데요. 여러분, 불을 우리는 지금 참 전기가 흔한 시대라서 낮에도 이렇게 불 켜고 예배 드리는데 그 당시에는 여러분 이렇게 불을 마음대로 켤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리고 불을 켜야 된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어둡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배경 자체가 지금 굉장히 어둡습니다. 정말 문자 그대로도 어둡습니다. 생활도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자신들의 상황도 만만치 않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밝은 빛과 같은 이 등대를 보여주신 것은 바로 이렇게 빛을 바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이 전파되어져 나가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을 뚜렷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등대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합니다. 자,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제가 아까 말했는데 오늘 좀 왔다 갔다 하는데요, 여러분. 요한 계시록이 쓰여졌던 당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계시를 주는 시기는요, 결코 소위 등 따시고 배부르고 풍부한 시대들가 아니에요. 요한 계시록이 쓰여진 그 당시도 로마의 황제들이 기독교를 얼마나 박해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못 섬기게 하고 황제를 주로, 황제를 신으로 고백하게 하는 그러한 명령을 내리고 거역해? 그러면 다 잡아들여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아시죠? 그 원형 경기장 같은 데다가 몰아놓고 어떻게 합니까? 굶긴 사자를 풀어가지고 막 찢어 죽이고 이런 시대예요, 여러분. 암울합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뭐 기독교인들이 무슨 뭐 돈이 있습니까? 세력이 있습니까? 뭐 뒤를 봐주는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잡히면 잡고 때리면 맞고 죽이면 죽고 그런 가운데 있는. 자, 그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우울증 올 만한 그런 환경에 있었던 어두운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이 계시의 세계를 쫙 열어 보여주시는데, 자, 그게 뭐냐 하면, 요한계시록 1장으로 가보시면, 사도 요한이요, 주의 날의 계시를 보는데, 아주 큰 음성을 듣는다 그랬습니다.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어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하고 확 뒤를 돌아보니까 뭘 봤냐 하면요. 제가 그냥 요약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을 읽어보시면, 분명히 여기 나옵니다. 누구를 발견하냐면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인자와 같으니, 즉 예수님을 발견하는데 그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찬란합니다. 지금 이 순금 등대 같이 말하자면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찬란하고, 자,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그 자세한 거 제가 지금 할 수 없고요. 그 예수님이 그 뭘 여기 2장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에 거니신다. 이렇게 나와요. 별하고 촛대가 나와요. 근데 그 바로 전절 1장 마지막 절에 보면 내가 본 것은, 여기도 요한이 본 겁니다. 요한이 직접 본 것은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그 금 촛대라 하면서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자, 하나님 뭘 보여주시냐 하면 아무리 역사가 뭐 황제가 명령을 내리면 뭐 죽이고 살리고 뭐 나라가 망하고 뭐 황제의 명령에 모든 것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누가 역사를 주관하신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관심사가 뭐냐면 뭐 어느 나라가 뭐 부자로 살고 뭐 어느 나라가 정복당하고 어느 황제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는 뭐 그걸 굉장히 중요한 뉴스거리로 알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지금 여기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본 것처럼 일곱 별을 가지시고 또 일곱 촛대가 있어요. 여기 촛대가 바로 그 촛대입니다, 여러분. 여긴 촛대라고 나오지만 어쨌든 등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어두운 칠흑 같은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생명의 빛, 그게 뭐라고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자, 내가 너희를 붙들고 있다. 그 사이에 다니시는 애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라고 했어요. 자, 이것을 보여주심으로써 바깥에 황제가 그렇게 많이 기독교를 피격하고 많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해도 결국 뭐예요?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또 하나님의 관심사가 어디 있다? 하나님의 교회에 있다.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내시는 것은 바로 이 뭐예요? 이 촛대를 통해서이다입니다. 자, 그게 바로 사도 요한이나 또 스가랴나 이 어두운 세상에 어디다 희망을 가지고 어디다 목표를 두고 살아가야 할까 모르는 이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자, 빛을 보여주시는데 그 빛의 근원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교회에 있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2절에 보면, 3절에 보면, 자, 그런데 이게 빛을 비추려면은요, 우리가 보통 이런 건 다 전기가 소스고요. 그 에너지의 소스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쵸? 뭐 어떤 거는 뭐, 촛불 같은 거는 어떻게 돼요? 초를, 그 촛농을 태워서 결국 빛을 내는 거고요. 그 등잔에 있었던 건 아까 말씀드렸처럼 기름을 태워서 빛을 내는 거죠. 그럼 도대체 그 기름이 어디서 나오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그 촛대가 이제 관으로 쭉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기름을 쭉 전달하게 되어 있는데 이 3절에 보면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서 있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비현실적인 그림이에요. 여러분들이 꿈을 꾸는 그 가운데는 물론 여러분이 현실에 나타나는 그런 굉장히 현실적인 꿈을 꿀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이렇게 상징적인 꿈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등대에 불이 다 켜져 있는데 이 기름을 계속 공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름이 원래 있는 그 잔에 있는 기름이 다 타고 나면 어떻게 돼요? 불이 꺼지잖아요. 근데 이제 빛을 계속 내려면 어디선가 이제 기름이 공급돼야 되는데 그 공급되는 관을 쭉 따라가 보니까 뭐냐면 옆에 감람나무 두 그루가 세워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좀 약간 어떤 논리적인 축약이 좀 많이 일어났죠, 사실은. 자, 기름을 여러분 어디서 씁니까? 여러분 요즘에 건강에 좋다고 많이 드시는 올리브유, 바로 그겁니다. 옛날에는 주로 올리브유로 먹기도 하고 그렇게 이 기름으로 이 등잔에서 불을 태우는데도 썼습니다. 그래서 즉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건 뭐냐면 여기 이 타는 이 기름이 어디서부터 왔다? 올리브 나무로부터 오는데 그 올리브 나무가 이렇게 있으니까 계속해서 공급되는 그 그림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조금 붓고 아 그 기름 다 타면 또 그 다음에 또 붓고 또 붓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람이 하려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계속 관이 되어서 그 나무에서부터 아예 그냥 소위 공장에서부터 쭉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뭐 비유를 하자면 여러분. 그냥 뭐 조금 한 병 다 쓰고 나면 끝나고 이런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나무에서부터, 올리브 나무에서부터 쭉 감람나무서부터 관이 연결돼서 기름으로 계속 되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탈 수 있죠. 빛이 계속 발할 수 있습니다. 끊어지지 않고, 꺼지지 않고 계속 탈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두 감람나무에서부터 기름이 계속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은 그 당시에 이제 현실적인 그림은 이 스룹바벨이라는 총독이 있었어요. 유대인들 중에. 그 다음에 그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이 아주 중요한 지도자였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두 지도자들을 통해서 결국 이 빛을 발하는 이 기름을 공급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스가랴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
세상의 빛을,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추어내는 게 이 교회의 사명이고요, 지금도. 자, 그렇다면 이 빛이 어디서부터, 이 기름이, 즉 기름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사실 여러분 성경에서 기름은 기름 부으심을 받는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근데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가 누구죠? 혹시 여러분? 그게 바로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게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 기름 부음은 성령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성령께서 기름 부어서 성령과 은혜와 감동과 생명을 계속 공급해 주시는, 자 그건데, 그래서 여기 두 개로 표현되어 있긴 하지만 그 당시에 이제 상황으로는 수르바벨과 총독 수르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고 그들을 통해서 공급하시고 함으로써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재건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공급에 대한 약속으로 스가랴는 이 환상을 받았는데요. 결국에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공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것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렇게 나와서 찬송 드리고 또 말씀을 듣고 하는 이 모든 가운데 가장 필수적인 요소는 뭔가요, 여러분?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읽고 묵상하고 또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하는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저도 성령을 의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여러분도 또 성령의 감동으로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이게 바로 기름이 공급되는 원리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님 말하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도 빛이고 또 예수님이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라? 아니면 빛이다?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빛이 되라 그랬는데 빛이 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물론 뭐 돼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빛이 아닌데 어떻게 빛이 됩니까? 빛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빛이 될까요? 지금 여기 이 뷰를 보시면 이렇게 가스로 씌어져 있는데 그 속에 전구가 있기 때문에 그 빛이 투과해서 나오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은 발광체가 아니에요.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습니다. 우리 속에 누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빛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향해서 비추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는 모여서 뭐 서로 즐겁게 교제하고 뭐 만나서 필요한 정보 나누고 뭐 그렇게 잘 지내는 인간들의 모임이 아니라 교회에 가지, 물론 뭐 그것도 교회 하나의 뭐 부수적인 뭐 펑션은 될 수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하게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여기 함께함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빛을 비추어내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사명이고 그게 교회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기 왜 앉아계십니까? 이 바쁜 시간에. 그렇잖아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의미를 여러분이 이 시간 받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계속 공급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또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의 가족에게 또 여러분의 주변에 뭐 직장이든 뭐 학교든 어디든지 간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자 이게 계속 공급되는,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에 어디를 봐도 빛이 없어요. 정말 절망적이에요, 어떤 때는. 자,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빛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 빛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다 어두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고민하고 근심하고 막 우울증 올 것 같은 여러분 그러한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그런 요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자 그러한 문제 속에서 어떤 때는 그냥 어둠에 막 쌓여가지고 아 이게 뭔가 싶을 정도로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종종 어렵습니다. 환경이 쉽지 않아요. 근데 그 가운데 정말 빛과 같이 비추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정말 의미가 있는 거예요. 빛을 비추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 그게 바로 어디서 공급받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바로 그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생명과 빛을 공급하시는데 가장 근본적으로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급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개인을 통해서가 아니에요. 무슨 누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그런 걸 공급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 저를 통해서 또 여러분에게 말씀이 증거되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의 빛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은 뭐 길지 않아요. 자, 요거 딱 하는데 1절로 다시 갑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여기 참 재미있는 말씀인데 1절이 가만히 보시면 이미 스가랴 선지자가 지금 환상을 앞으로도 한 네 개를 봤었는데 지금 이제 다섯 번째 환상이 주어질 때인데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라 이랬어요. 근데 스가랴가 지금 잠자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잠자고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 그래서 잘 보세요. 내가 자다가 깨니라 이렇게 얘기 안 하고요.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때로는요, 여러분, 여러분이 눈 뜨고 계시고 분명히 잠 안 자고 있는데 깨워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그럴까요? 네. 너무 골몰하게 여러분 고민하고 막 근심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 옆에서 깨워야 돼요. 아, 여봐, 여봐, 여봐. 말 들어도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막 불러도 못 들어요. 왜? 너무 마음이 어딘데 막 이렇게 가 있으면, 붙잡혀 있으면 그렇습니다. 눈 뜨고 있는데 분명히. 근데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두가 지금 하나님이 물으시는 너희가 뭘 보고 있느냐. 여러분 뭘 보고 계세요? 일주일 동안 뭐 보고 사셨어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게 제가 말하는 본다는 게 물론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 이 가치를 보고 살아가요, 인간은. 많은 사람들이 뭘 보고 살아갑니까? 돈 보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돈 많이 벌까? 아,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뭐 등등 뭐 등등. 자,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너무 그 간절하게 내가 원하는 거, 뭐 물질이 되든 뭐 명예가 되든 뭐 뭐가 되든 간에 여러분 그걸 계속 바라보고 있는 사람에게는 옆에서 뭐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도 안 보여요. 문제는 그게 문제인 거예요. 들어도 안 들려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종종 나오는 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마귀가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위장이에요. 원래는 사단인데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위장하고 나타나기도 한다고 해요. 이 보이는 게 굉장히 우리한테 미혹이 많이 됩니다. 세상을 보고 세상의 가치를 보고 자 그것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들어 깨우십니다. 자, 어떤 면에서는 예배 시간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흔들어 깨우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속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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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이렇게 살아가시다가 여기 와서는 아, 그게 진짜가 아니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시고 여러분이 빛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빛을 보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그 어둠에 갇히지 아니하고 빛을 본 분들입니다, 여러분. 아직 못 보셨으면 기도하세요. 정말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믿었다는 건 여러분이 봤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눈으로. 근데 한 번 보고 끝나지 마시고 계속 보셔야 돼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감겨진 눈, 조는 눈은 떴는데 제대로 볼 걸 못 보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생명의 빛과 이 영생의 빛을, 천국의 빛을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깨우기 위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영 안이, 영적인 눈이 뜨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봐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게 뭐냐면, 너무 답답해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았네, 구원받았네, 이런 소리 너무 잘하고, 또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너희가 받은 그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좀 깨닫게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7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기도했어요. 우리는 자꾸 시선이 다른 데로 간다니까요. 세상에 돈이 좋아 보이고 명예가 좋아 보이고 뭐 대단한 집이 커 보이고 뭐 크게 호령하는 뭐 높게 올라간 사람들이 되게 권력 있어 보이고 그러는데요. 비교도 안 되는 특권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구원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사실 종합 선물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이 그냥 천국 가는 티켓 한 장 뗀 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1장에 뭐라고, 에베소 1장에 뭐냐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너에게 복 주시되. 선물의 크기가요,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 다르잖아요, 여러분. 그죠? 뭐 저 같은 사람이 줄 수 있는 선물은 뭐 하나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제일 부자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누구죠? 테슬라 CEO인가요? 아무튼 뭐 그 정도 되는 사람이 뭘 선물을 주면 어때요? 급이 다르죠, 여러분. 급이 다릅니다. 왜? 돈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이 줄 수 있는 선물의 크기가 훨씬 더 커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그렇게 비교하면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모든 복으로 복 주신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어떤 걸까요, 여러분? 에이까지 거? 여러분 그런 걸까요? 좀 기대하십시오. 거기에 좀 눈이 띄어지기를 바란다. 이게 사도 바울의 기도였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에 오실 때마다 그래서 그러한 좀 눈이 띄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영안이 띄어지셔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자, 스가랴가 본 그 순금 등대 환상만으로도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계시였다면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빛을 보고 저 여러분들이 아직도 우리의 삶은 어두운 게 많아요.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좌절시키고 낙망시키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어두움에 삼켜지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빛,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천국의 빛, 자, 그 빛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겨나가시고 또 아직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빛을 비추어 나가시는 빛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